안녕하세요. 영숙 아줌마예요. 오늘은 늙은 호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맛있게 호박죽을 한번 끓여볼게요. 이제 호박이 아주 큰건 아니고 중간 거거든요. 요거 반 개만 쓰고 또 요거 단호박을 넣어야 더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반, 요것도 반 해가지고 죽을 끓일 거거든요. 찹쌀은 한 컵. 이거를 좀 물에다 또 담가놨어요. 1시간 정도 담그면 될것 같아요. 그 팥도 묵은 팥이다 보니까 너무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컵.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골이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장갑을 꽂게 돼요. 이 호박은 좀 들어가서 가벼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안전하게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한 이렇게 하면 오오 그러면 하나는 나중에 하고 물로 깨끗이 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 파내면 돼요. 씨만 발라내고 씨가 아주 야무지게 여물었어요. 이게 처음에 열려가지고 늙은 호박인가 봐요. 그런 게 가장 좋은 호박이거든요. 호박씨는 어떻어요? 호박씨는 이거는 못 써요. 아, 네. 봄에 밭에 있으면 밭에다가 심으면 또 호박이 나오겠죠. 이거는 손으로 들고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땅에다 안전하게 놓고 이렇게 조금씩 발라내야 돼요. 껍질이 딱딱하네요. 예,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오래 안 걸려요. 금방이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방향을 바꿔. 아, 연필 깎듯이. 이렇게. 그 전에 필러를 한번 해봤는데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나아요. 이걸 다 못하게 생겼으면 또한번더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거는 조그만 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좋은 방법이군요. 네 이렇게 하면 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다 됐지? 이 호박도 똑같아요. 이거 파란 거다 넣어도 되는데 색깔이 이게 들어가니까 또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다듬어요. 약 조각을 조금 내줄게요. 우리가 지금 호박죽을 먹으려는 거는 호박을 많이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말고 한 컵만 부으세요. 한 컵만 붓고 압력솥으로 한 20분 정도 끓여볼게요. 살짝 중간 불에다 놓으세요. 이거 압력솥 추가 올라왔죠? 그랬으면 불을 조금 줄이고 10분 기다릴게요. 그럼 이제 네. 다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추구나. 빨간 거두 개. 압력솥을 사용할 때는 김이 충분히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 물한 컵만 넣었잖아요. 근데도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호박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부으면 죽이 맛이 없겠죠. 이겼어요. 찹쌀을 갈을 거거든요. 한 컵. 아주 곱지 않고 그냥 거칠게만 갈아줄게요. 찹쌀 그 가루보다 요 입자가 살아 있는 게 좋아요. 여기에도 물이 한컵 들어가고 너무 갈면 안 되니까 요 정도만 요렇게 찹쌀을 부었어요. 이렇게 하면 총 물이 4컵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렇게 농도는 봐가면서 이제 너무 되면은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이제
이제 나중에 막 여기 부글부글 하면서 툭툭 튀면 약간 줄여줘야 돼요. 제가 이걸 한 20분 끓였어요. 끓였으면 다 거의 다 익었거든요. 조금 달달하게 한 숟가락만 넣고 그 다음에 꿀. 꿀을 또 너무 많이 넣으니까 향이 진해서 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꿀 하나, 설탕 하나, 꿀 하나 하니까 제 입에는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뜸을 들일게요. 불 끄고. 저는 팥을 미리 이렇게 조금 삶아놨거든요. 소금하고 설탕 조금 넣고 삶았어요. 그래서 짭조름 달콤해요. 그러면 이렇게 호박이 있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고명으로. 오, 이쁘다. 넣을 사람은 넣고 안 넣을 사람은 안 넣고 그래갖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저어야 돼? 네. 아까워서 못 잡겠어. 그래서 섞어 먹어야지. 네. 팥을 더 넣어도 되겠다, 그치? 응. 싱그러운 맛이야. 호박의 싱그러운. 맞아, 건강한 맛. 맛있다. 이거 옆에 있으면 계속 퍼먹겠다, 이거. 맛있다. 이거는 뭐, 호박이니까. 응. 맛있는데? 어, 살 안 찌는 거네요. 응. 많이 먹어, 찌겠지.